오늘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소개하고 장가는요. 이거는 이제 3권에 들어갈 책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기록에서 갖고 왔었는데 이게는 기도의 3단계 진입이라고 이제 책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천국 입성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야 채워진다. 이건 다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랜 세월 죄로 말미암아 찌들은 영혼의 상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불러보았지만 답답한 상태, 죄가 누적이 되어서 쌓이고 또 쌓이고 체험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너무나 나 자신의 부끄러워. 죄를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야. 이제 회개하기가 과연 주님이 나 죄를 용서했을까? 이제 이런 지경에 간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한 줄기 희망을 주신 진리의 성령님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을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버릴까? 이런 그 정도까지 절박한 심정이 있을 때 성령님을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님이 가장 먼저 회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거짓의 이선의 옷을 벗게 만들어요. 그때는요, 이 거짓이 없어요. 주님,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이 더러운 죄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할 염치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와 위로의 은혜 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창세기 3장 5절 6절 7절에 사단은 오늘도 나를 죄의 사슬에 묶음으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정죄와 한없이 우리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성령님, 이제 이게 1단계로 들어갔어요. 1단계입니다, 이게. 진입, 참된 회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갑니다. 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는 것,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회개한 만큼 내 안에 나를 짓눌리는 상처와 죄책감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된다. 2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한다. 이거 믿음으로 가야 돼. 마귀는 속삭여요. 아니야, 너는 죄졌어. 막 정죄를 합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야, 나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겼어. 이러면서 강하게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탁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기도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간증 드렸죠. 껍데기에 불과하다. 왜냐? 이가 없다. 사탄의 이가 없어. 이제 사탄의 형체가 뭘로 나오냐면 이제 독사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포만 줄 뿐이다.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이 좌정하고 계신다. 이게 기도의 단계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될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그 십자가 앞에 이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이 가시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이렇게 막 지은 죄를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그 보혈이 거기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흘러내립니다, 막이.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 3단계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을 막 해야 돼요. 막 방언을 하신다면 방언이 이때는 템포가 빨라져야 돼요. 막, 막 빨라져야 됩니다, 방언이. 아까 우리 저기 찬양하신 분 있잖아요. 영으로 찬양하잖아요. 천국의 찬양입니다, 그게. 영으로 찬양이에요, 그게. 영으로 찬양을 그러면 이때 이제 영으로 찬양이 나와요. 영으로
이 영으로 찬양하면요, 성령이 덮어버려요, 이제.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면 어느새 내 영혼은 천국의 입구에 도달했다. 나는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혼이 천국의 입구에 도달한 거예요. 나는 어느새 날개가 달린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주님은 나의 두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이미 천국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그곳에서의 광경은 예전 본 그대로 생명수 강가에 내가 다녔던 곳을 다시 방문하게 된다.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탈을 했을 때, 영적으로 이탈이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꾸준히 기도를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런 게 이탈입니다. 이탈을 했을 때 내 영혼이 이탈을 했을 때 우리의 천국의 집은 스톱이 된다. 천국의 집은요, 스톱돼요. 그대로. 이렇게 기둥 하나 세워놨으면 기둥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냥 뼈만 있는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스톱돼갖고 천사들이 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3단계 진입이 되어질 때, 그게 이제 회복이요. 회복되어졌을 때 다시 천사가 집을 짓기 시작한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정말 영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우리는요,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 안에서 나라도 하나 없애기도 하고 나라도 하나 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게요, 놀라워요. 아주 이미 영적 전쟁을 이겨버리면요, 이미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겪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지성소의 기도를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개가 펴집니다. 찬양 있잖아요. 찬양하신 분은 조금 기도 많이 안 하셔도 찬양이 깊이 들어가셔 버리면 이미 그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그 위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될 때는 찬송가를 막 하세요. 복음성가를 같이 찬송가를. 그 찬송가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이 이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지성소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뀐 동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로 진입해가지고 이 기도가 파쇄가 딱 돼버리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 사람이 굴복을 해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떠나니까 이 권능을 입었기 때문에 권능을 입어요. 우리가 권능을 입게 됩니다. 지성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3단계 이거를요 실천하시고 진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